잘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점수 6대 11. 리스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성조. 네트에 때렸나요? 네, 포인트 공격 펌실입니다. 전성주의 공격 펌실로 포인트 공격 펌실. 점수 11대 7. 너무 꺾었죠? 도트모드 분위기로 봤을 때는 3세트를 쥐는 팀이 오늘 경기 이길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는데요. 자, 고혜림. 오늘 컨디션이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네. 표승주의 득점. 아, 그래도 GS칼텍스는 표승주와 이소영 선수가 같이 들어가면서 움직여주니까 그렇죠.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이렇게 연속 경기를 할 때는 한 명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는 KGC 인삼공사가 좀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백업이 많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터져준단 말이에요. 네. 이 경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KGC 인삼공사와 미국의 EST 에스콜라 팀과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 경기와 상관없이 이제 인삼공사는 4강행을 네. 확정 지었거든요. 또 오늘 이긴 팀이 또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여유 있게 가운데 쪽에 김현정 선수의 포인트. 네, 이렇게 좋지 못한 공이어도 네트랑 좀 가까이 있을 때는 블로킹을 참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짧게 들어옵니다. 자, 완전히